주방을 이렇게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옵션도 모두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도 많고 식탁도 하나 추가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거실은요, 더 자랑할 만해요. 5.5m나 되는 넓은 거실이다 보니까요, 큰 TV 놓고 시원하게 영화관처럼 보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큰 공간이 안방이거든요. 안방은 방만 하더라도 엄청 큰데 드레스룸 공간이 4m가 넘는데요. 술래잡기에도 돼요. 왜냐면요, 안쪽으로 더 깊숙하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거든요. 부장님들, 여기는 자주식 주차 공간이라서요, 세대별로 한 대 이상은 주차가 가능한데 이면 주차, 추가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1.5대에서 2대 정도 충분해요. 1년에 1200개의 집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야당동에서 인기 있는 현장인데 이 집을 보시고 다른 집을 보시면 좀 이질감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드톤 해갖고 화이트톤을 썼는데 집이 좀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마치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사실 것 같은 그런 집이거든요. 심미적으로 예쁜 집인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운정역하고 좀 가까운 편입니다. 도보 5분에 운정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집인데 3룸 중에서 방들이 좀 크고 층고, 그러니까 천장고의 높이가 보통의 빌라에 비해서 20cm 이상이 좀 높은 그런 집이었어요. 층고가 2m 70cm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실 한번 보실게요. 유일한 해약 세대라서 제가 먼저 촬영합니다. 전실은 이제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는 구조라서 맨 위에까지 생각하시면요, 엄청 높은 거예요. 전실에서 기본적으로 한방 먹이고 시작하는 그런 집인데요, 중문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 우드 스타일을 좀 많이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가정집 느낌이 나고 막 꾸민 집 같지 않고 내가 설계해서 내가 이렇게 인테리어 한 집인 것 같다, 원래 살다 온 집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편안한 집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양쪽으로 방이 있습니다. 제가 3번 방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방 폭은 3.1m가 나오고요, 길이는 3.4m가 나오는데요, 워낙 높이가 높다 보니까 기존의 방보다 좀 커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붙박이장 보이시죠? 붙박이장 저 위쪽에 한 20cm 정도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만큼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일반 빌라에 비해서. 자, 여기 세 개의 붙박이장 모두 설치해 놨습니다. 양문형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여시면요 긴 옷을 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바닥에 있는 강마루는요, 좀 넓은 타입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강마루의 장점이 삐걱삐걱 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죠. 다른 집 샤시보다 훨씬 더 커요. 20cm 높이가 더 높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크다라는 거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삼성 무풍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 성인분들 이렇게 꾸며서 방 쓰시기가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구는요, 침대, 책상만 있으면 됩니다. 건너편에 2번 방 보여드릴 건데요, 2번 방은 아예 저희가 침대를 한번 설치해 봤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미니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어요. 폭은 2.9m가 나오고요, 길이는 3.2m가 나오는 방입니다. 이 방 안쪽으로 시스템 앵거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파트로 시스템 앵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시스템 앵거, 미니 드레스룸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에어컨 한번 가동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중장사시보드 KCC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 이 창문이 좀 파랗게 보이시죠? 필름 시공을 한 겁니다. 밖에서 안이 다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요, 이렇게 반사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밤에는 여기가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일 수 있는데 밤에는 커튼, 블라인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욕실은요? 이 욕실은 호텔 스타일이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깔끔해서 강남에서 인기 있는 욕실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벽면하고 바닥하고 타일 색깔이 똑같습니다. 약간 무광으로요, 은은하게 그레이 색톤으로 무겁게 눌러주는 톤인데요, 그리고 커다란 거울장, 그리고 여기는요, 샤워 칸막이로도 충분해요. 저희가 지금 가구를 이전 설치한 상황이라서요, 이 거실 안에 소파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TV 설치할 수 있는 이 우드 패널까지의 공간이 5.5m나 됩니다. 여기 소파 4인 놓고요, 스툴도 놓고요, 요즘 안마의자도 많이 두시죠? 거실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남자분들, TV 보면서 좀 자기도 하고 이렇게 TV를 오래 보는 분들, TV 보면서 거실에서 생활을 오래 하시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넓은 거실을 정말 선호하시거든요. 홈시어터부터 시작해서 뭐 100인치 스크린이라던가 놓고 TV 보실 때 거실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5.5m 흔한 거실 아닙니다. 이 집만 그래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시스템 창호, 자동 잠금 기능이 있는데요, 창호가 이렇게 저는
길고 높은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와, 체감상 진짜 높게 느껴지네요. 커튼박스 쪽으로 조명 들어가 있고요. 다운라이트 시공이 여기 저기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되어 있어요. TV월도 여기 콘센트가 모두 되어 있어서 선 같은 거 지저분하게 잡다구리한 부분들은요, 여기다 싹 다 밀어 넣으시고 앞에는 패널만 딱 부착하시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건너편에 주방 같은 경우에는요, 주방은 여기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공간 보이시죠? 그리고 기역자 모양으로 아일랜드 테이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또 추가로 식탁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은 안쪽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상부랑 냉장고 위쪽 칸까지도 모두 수납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크고요. 양쪽으로 열고 닫고 환기하시기가 좋고요. 광파 오븐 넣는 공간 나오죠? 비스포크 식세기 드릴게요. 이 안쪽에도 수납, 그리고 위쪽으로는요, 저희가 인덕션 하이라이터 넣어드릴 거고요. 여기가 바로 보일러실인데요.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 단차 시공 되어 있어요. 여기는 워시타워 놓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창이 엄청 크죠? 다른 집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 집에서 제일 큰 방이요. 이 방인데요. 안방이죠. 3m 55cm. 길이는 4m 55cm가 되는데요. 양창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비가 와서 저희가 문을 개방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열어놓으면 엄청 환기 잘 돼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남다른데요. 제가 드레스룸 치수 한번 봐드릴게요. 드레스룸 치수가 4m 가까이 됩니다. 길이가 4m가 되는데요. 여기 화장대 용도로 활용하시라고 해놨고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일곱 단까지도 이 드레스룸 행거 모두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열어두시면요, 환기 정말 잘 될 거예요. 안방은 이렇게 좀 잘 만들어놨고요. 욕실은요, 아까 저희가 공용 욕실 그 공간보다 조금 줄여놨어요. 많이 안 줄여놓고 조금 줄여놨기 때문에 샤워 칸막이 놓고 쓰시면 좋겠어요.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요, 운정역까지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요. 이 현장 정말 모던하고 실내에 천장고도 높고 깔끔해서 인기 있던 집이에요. 신혼부부분들, 그리고 요란한 거 안 좋아하고 무난하고 그리고 가정집 같은 느낌 찾으셨던 분들이 진짜 좋아하셨던 집이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한 세대 기준층 해약세대가 돌아왔습니다. 왜 만났냐고요? 대출 부결 때문에 돌아왔거든요. 이 집은 37평이나 돼요. 엄청 큰 집이죠. 그런데 분양가는 3억대로 분양합니다. 이 인근에서 여기가 한 16개 동 정도 되는데요. 가장 낮은 분양가로 가장 좋은 집을 분양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완판이 됐었던 그런 집이거든요. 실입주금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 스트레스 DSR 기점으로 인해서 대출이 한도가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조금 떨어졌는데 생애 최초 취득하시는 분들은 3천만 원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은 입주금이 좀 대폭 올라갑니다. 기존의 신용점수, 소득과 기존의 대출 내역 파악하고 정확한 실입주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현장에는요, 현재 복층하고 기준층 세대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집 한번 보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 정말 경쟁적으로 빨리 계약되는 호실입니다. 아직도 1금융권 대출 유효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낮은 금리로 1금융권 담보대출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역세권 중에서 이런 집 없습니다. 천장고 높고 실내 크고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고 모던한 인테리어의 우리 집. 역세권 도보 5분 거리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집 보러 나오세요.